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작년 4분기 GDP 3.4%, 잠정치서 0.2%포인트 상승.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4분기 미국의 국내 총 생산 GDP 증가율이 3.4%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 3.2%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4분기 성장률 상향에 대해 소비자 지출과 비거주 고정 투자가 상향 조정된 부분 등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1분기에 테슬라 29% 급락대, 엔비디아 83% 폭등. 1분기에 미국의 대표적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9% 급락한 데 비해 생성형 AI 주도주 엔비디아는 83% 폭등했습니다. 월가의 테마가 전기차에서 AI로 바뀌었음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레딧 이틀간 25% 급락, 상장일 종가 밑도락. 지난주 상장한 SNS 기업 레딧의 주가가 이틀 동안 25% 급락하며 상장 첫날에 종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레딧 주가는 헤지아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27일 보고서에서 주가가 심하게 과대평가되어 있으며 26일 종가 대비 약 50% 하락한 IPO 가격인 $34에 거래돼야 한다는 보고서를 공개한 뒤 하락세가 가팔라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달러원 환율이 1350원대로 올라가고 양시장, 코스피, 코스닥 모두 밀렸습니다만은 다행인 것은 외국인들은 8만전자를 만들었습니다. 삼성전자가 8만전자대로 올라섰고요. 외국인들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 시장을 파는 게 상식이었습니다만은 다행입니다. 8만전자를 만들어서 계속 우리 시장을 바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 관련 많은 애플, 테슬라는 각각 1%, 2% 밀렸습니다. 그리고 연 이틀 조정을 보였던 엔비디아, 어제는 강보합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까요? 저희 증시팔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기시기를 바라겠고요. 바로 강관우의 증시팔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어제는 3대 지수 혼조세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12% 하락 마감하면서 약보합 순이었습니다. 미국은 오늘 휴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시간으로 목요일장, 어제가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1분기에 있어서도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혼조세로 마무리하긴 했지만 다우와 S&P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해냈습니다. 반면 기술주는 대부분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들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DP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GDP 확정치 발표가 됐고요. 연율 3.4% 정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됐었던 이 잠정치 짚어드렸었는데요. 3.2%였습니다. 여기서부터도 0.2%포인트 정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도 살펴봐야겠죠. 지난 연말에 예상보다 좀 강한 소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혹은 저축 고갈 등으로 소비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하긴 했지만요. 탄탄한 고용시장 덕분에 미국 소비자들은 좀 지갑을 활짝 여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연율 3.4%로 상향 조정됐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보겠습니다. 매주 발표되는 수치고요. 고용시장도 여전히 탄탄함을 나타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예상치보다는 좀 소폭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휴장에 들어가지만요. PCE 지수 발표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은 또 그대로 유지되니까요. 이 스케줄은 계속해서 체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이 소식 함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83 선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3거래일 만에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미국의 원유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좀 됐고요. GDP 성장률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상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산유국들의 감산 유지가 좀 겹치게 되면서 3거래일 만에 가격은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헤드라인 기사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중국에 있는 우시앱텍 기사인데요. Sent US Clients Data. 최근 제약 바이오, 그중에서도 CDMO 기업들이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 기억하실 텐데요. 이 시간에 짚어드렸듯이 미국이 생물보안법을 시행하게 되면서 중국의 CDMO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거고 이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이 반사 수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좀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가적인 뉴스가 있어서 팔로우업 해볼 텐데요. 굵직한 골자를 좀 먼저 보면 우시앱텍이 미국 고객의 지적 재산을 동의 없이, 그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중국 당국에 이전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연방 상원의원들에게 지난달 말에 이 같은 내용을 비밀리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밀 보고가 상원이 바이오 보안법을 이 표결에 붙이기 수일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부 단체가 처음에는 이 바이오 보안법에 대해서 좀 반대를 했었는데 반대로 지지하는 쪽으로 최근 선회한 것도 이 상원 보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우시앱텍을 우려 기업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좀 했었는데요. 우시앱텍은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후보 물질 탐색부터 임상시험이나 위탁 생산까지 이렇게 전 과정을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매출의 3분의 2 정도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기업의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지만 끝까지 함께 좀 보셔야 될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CNN 기사 보실 건데요. No force can stop Chinese tech progress. 어제 중국과 네덜란드 사이에 미팅 일정이 있었습니다. 이때 나왔던 이야기 함께 좀 보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미국의 첨단 반도체 통제로 장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인데요. 이런 상황을 좀 타개하고자 중국은 핵심 반도체 장비 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상무장관 회담을 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좀 보자면 이 둘 사이의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최근 중국은 노광 장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네덜란드의 기업 ASML 장비 3대를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미국이 네덜란드 당국의 수송 중단을 요청하게 되면서 수입에 실패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서 중국은 ASML의 수출 중단을 미국의 횡포나 혹은 괴롭힘으로 규정을 했는데요. 반면 네덜란드를 향해서는 계약 정신을 좀 존중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등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중국 측은 네덜란드를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로 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 전선에 동참하지 말아달라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담으로 중국이 얻어낸 결과는 사실 없었습니다. 다만 앞으로 유화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는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기사 보실 텐데요. 이번에도 ASML과 관련된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Dutch government to launch plan to keep ASML in Netherlands. 네덜란드가 ASML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25억 유로 한화로 계산해 봤을 때는 약 3조 7천억 원 정도인데요. 이 비용을 긴급 동원한 대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정부는 이날 ASML 본사가 있는 에인트호번 지역의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을 하는 등 지원책을 담아서 이른바 베토벤 작전의 세부 계획을 공개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특단의 조처를 좀 내놓은 건 반도체 업계에서 슈퍼을로 불리고 있는 ASML이 최근 정부의 정책 등을 이유로 들어서 본사를 이전하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시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네덜란드는 빠르게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고요. 한편으로는 ASML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대단한 기업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어서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만 하락폭이 크진 않았는데요. 기술주들이 중심적으로 좀 보합 수준에 머무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너지주가 조금 더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요. 메타 1.6%.
1.5% 정도 하락했습니다. 반면 애플도 1.6%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2% 넘게 급락을 이어왔던 엔비디아는 오늘장에서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틱톡과 관련된 내용 좀 먼저 보실 텐데요. 얼마 전에 틱톡 금지법과 관련한 뉴스 짚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기사가 있어서 살펴보겠는데요. 틱톡 숍에 입점해서 미국 내에서 물건을 판매하려고 했던 중국 업체들이 틱톡 측의 규정 강화에 반발하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어제 나왔습니다. 로이터는 틱톡이 최근 들어서 틱톡 숍에 입점하려는 외국 업체들에 대한 내부 규정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틱톡 같은 경우에는 판매자가 설립한 미국 법인들의 경우에는 지분의 51%가 미국인 소유여야 하고 미국 여권 소지자가 회사를 이끌도록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많은 중국 판매자들이 틱톡샵에서 마치 미국 회사로 인식이 되고자 미국 법인을 좀 이용해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이 미국 회사의 제품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끔 미국 법인 형식으로 운영을 해온 건데요. 하지만 이번 규정 강화로 법인이 아니라 이번에 다시 해외 판매자로 등록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다만 이럴 경우에는 중국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로부터 눈에 덜 띄고 지원도 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틱톡 측은 2023년 9월 미국에 틱톡숍이 도입된 이래로 바뀌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하원에서의 틱톡 금지법 통과로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틱톡은 500만 명의 중소기업자를 생각해달라라면서 광고 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판매업자 일부는 올해 미국 대선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틱톡숍의 규정 강화가 틱톡이 직면해 있는 정치적 민감성에 따른 대응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결정이 나오게 될지는 끝까지 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로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는 어제장에서 2.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폭이 꽤 깊었는데요. 웨드브 씨가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게 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2% 넘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웨드브 씨는 미국에서 전기차 수요 둔화와 또 중국에서 경쟁 격화로 테슬라의 1분기 실적이 매우 안 좋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웨드브 씨의 테슬라 분석가이자 대표적으로 테슬라 낙관론자로 불리고 있는 댄 아이브스 같은 경우의 발언도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테슬라에게 이번 분기는 잔인한 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 목표가를 기존의 $315에서 $300 정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머스크가 투표권 25% 이상을 주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이 협박을 멈춰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테슬라가 여전히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투자자에게 명확성을 제시하지 않으면 신뢰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주가도 악재를 반영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상승분도 매우 많이 반납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드립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장 시작 전 어떤 이슈를 가장 눈여겨볼까요? 오늘의 일면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는 제약 바이오주 접근 가능한 시기인가? 이 부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인을 찾아보자면 어디 있을까요?
네, 뭐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뭐 이틀 동안 조금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최근 1개월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KRX의 헬스케어 지수를 본다라고 하면 한 12.2% 정도 상승을 했고요. 뭐 반도체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으니까 그 다음으로 많은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KRX 뭐 전체 상승률이 6.75%였으니까 그거에 대비해서 한 두 배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헬스케어 이제 150 같은 경우는 4,128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최근 한 달 동안 24%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뭐 KRX 이제 헬스케어 지수 같은 경우도 3월 25일 날 3,728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2년 2개월 만에 3,700포인트를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헬스케어가 최근에 2년 정도의 이제 소외 기간을 지나고 올해 이제 조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이렇게 주목받는 상황을 보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3월 FOMC에서도 얘기가 나왔듯이 이제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한 3회 정도 인하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현재 높은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와 있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뭐 이런 성장주가 대부분이 이제 그 차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차입 비용들이 감소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시장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기준금리가 뭐 인하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라는 뭐 언제 인하될 것이냐라는 그런 게 의견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게 투자 심리를 상당 부분 개선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신약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FDA 승인과 관련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뭐 대표적으로 이제 HLB 같은 경우는 뭐 중국 항서 제약과의 지금 병용 간암 치료제가 현재 미국 FDA의 파이널 리뷰를 이제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이제 파이널 리뷰가 마친서 이제 무사히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한 5월 정도에는 관련된 신약에 대한 허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 이제 임상 암학회죠. ASCO에서 관련돼서 이제 간암 치료제 관련돼서 이런 HLB의 그런 약품이 신약 이런 걸로 이제 권유 대상으로 이제 올랐다라는 그런 이제 소식까지 나오면서 좀 상승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유한양인 같은 경우는 이제 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의 이제 병용요법이 지금 미국 FDA의 지금 우선 이제 승인을 이제 하기 위한 그런 이제 트랙에 올라왔다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아마 8월 달 아니면 뭐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허가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시장을 분위기를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에이프로젠이나 뭐 삼천단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제품에 대한 뭐 임상 실험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유럽 내에 뭐 독점 판매권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이제 정부에서 대중국 이제 바이오 관련된 산업을 규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생명보안법에 대한 그런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도 국내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이제 법안이 지금 뭐 얘기가 되고 있지만 있는데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국내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한테 상대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향후 이제 증시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면역 항암제에 관련된 얘기도 있는데요. 뭐 여전히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비만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시장에서 관심 사항을 많이 갖고 있고요. 뭐 비만 치료제와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도 이거에 대한 준비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약품이나 뭐 그다음에 동아ST 그다음 그리고 뭐 유한양인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물질에 대한 뭐 임상 실험이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향후에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국내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의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전반적으로 긴 조정을 거치고 다시 한번 좀 주목받는 시기에 도달을 좀 했습니다. 4월에 아마케 일정도 있고요. 6월까지 계속해서 좀 굵직굵직한 스케줄들이 남아있는데 네. 그렇다면 주가가 또 기대감을 미리 반영하니까 일정 매매 전략을 좀 취해보는 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뭐 학회 관련돼서 뭐 지금 뭐 6월달까지 있기 때문에 그 학회에 따라서 참여 기업들 당연히 뭐 수혜를 입을까 주가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뭐 상승을 이제 볼 가능성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4월 5일에서 10일 뭐 다음 주죠. 지금 이제 미국의 암 연구학회인 이제 AACR에서 2024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금 관련돼서 AACR이 이제 전임상 그다음에 후보 물질에 대한 연구 발표를 이제 허용을 하기 때문에 초기 연구 성과들이 많이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국내외 이제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다양한 식물질을 소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 표적 항암제, 그다음에 뭐 ADC라고 불리는 항체 약물 적합체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후보 물질이 관련된 이제 학회에서 소개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관련돼서 국내 기업들도 관련돼서 이제 참여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뭐 표를 이제 잠깐 보시면 지금 현재 그 학회에 지금 참여를 한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기업들의 이제 목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또 새롭게 또 추가되는 뭐 회사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일단 뭐 암연구 학회에 지금 참여하는 기업으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유한양행이나 GC셀, 그다음에 레고캠바이오, 루닛, 그다음에 HBL 바이오 등 이제 여러 회사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이번 이제 학회에 참여를 하면서 이제 뭐 연구 발표나 아니면 이제 포스터 발표들을 이제 포스터 발표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있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이 이런 발표에 따라서 조금 주가가 이제 움직일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회사 지금 뭐 화면에 나온 회사뿐만 아니라 뭐 한미약품이나 종근당, 뭐 동아SD, HK이노엠 같은 경우도 지금 면역 항암 물질들을 지금 발표할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 기업들은 조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뭐 AACR 다음에 이제 5월 달에 미국 당뇨 학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뭐 당뇨학 학회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크게 있을까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 비만 치료제의 이제 전환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이제 미국 임상 종양학회 ASCO 2024가 그러니까 미국 시카고에서 이제 개최될 예정입니다. 뭐 세계 최대의 암 학술 학회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암을 이제 암 환자들을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약품을 쓰는 게 좋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나온다라는 부분이고요. 이 외에 암과 관련된 다양한 그런 이제 분야에 대해서 논의가 될 그런 이제 학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뭐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참여 업체들이 아직 뭐 계속 좀 확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AACR에 나온 업체들 대부분이 아마 다시 또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업체들이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 학회 관련돼서 이벤트는 과거에 보면 이제 조금 올해 그 학회 이벤트가 좀 올해 이제 그 주가를 견인하는 그런 측면은 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이런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에 투자를 하시면서 약간 이제 생각들이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그 개인 이런 학회 발표 이후에 기술 수출할 때까지 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회에 간다라는 거는 우리가 식물질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습니다라는 그런 알린다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게 향후에 매출로 이어질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 이제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HLB나 아니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이게 기술 수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지금 상용화 때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한 오래 수년간의 지금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이런 학회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당장의 뭐 기업들의 실적이나 뭐 실적이 개선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뭐 그거보다는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단기 트레이닝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아직까지는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굵직한 학회 일정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단기적인 움직임으로 예상되니까요.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소위 상승 약발을 좀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네. 있으면 어떤 종목 좀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뭐 여러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들어 이제 기술 수출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특히 또 이제 미국의 그 FDA 이제 승인권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FDA 승인과 관련된 기업들은 좀 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대부분 이제 미국의 승인을 받는다라고 해서 당장에 뭐 매출이 크게 증가할 건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매출이나 영업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유한양행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제 폐암 치료제인 렉라자에 대해서 미국의 이제 FDA의 우선 심사 대상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관련돼서 상당히 뭐 긍정적인 그런 이제 시그널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아마 통과가 상당히 이제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뿐만 아니라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지금 그 유한양행 같은 경우 이제 마쉬라는 이제 비알코올성 간 질환 치료제 해서 이제 관련된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이제 마쉬 관련돼서 분야는 기존에는 간염 관련된 치료 물질이었다라고 보면 이게 이제 비만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상당히 좀 이제 간 치료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로서도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9년도에 마시와 관련된 관련된 이제 물질을 독일의 이제 베링거 잉겔하임에 이제 기술 수출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독일에서 임상이 진행 중에 있으니까 이런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여러 이제 국내 바이오 기업들과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을 현재 갖고 있다라는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국내 1위의 이제 CDMO 관련된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산 설비가 계속 증가를 하면서 지금 글로벌 1위 수준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공장의 지금 가동률이 상당히 지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현재 5공장 건설을 통해서 아마 다른 기업들보다 생산 캐퍼를 좀 더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알츠하이머나 ADC와 같은 항체 의약품 시장을 이제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된 설비 투자가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자회사인 삼성 바이오 SP가 미국에서 이제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인 히드리마를 계속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시장 점유율에 비하면 아직 미미하지만 계속 이런 이제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이런 바이오 시밀러 그러니까 히드리마의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그 대중국 바이오 관련된 규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같이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주 중에서 소위 상승 약발을 받아갈 수 있는 종목들 좀 추려봤습니다. 유한양행, 렉라자에 대한 FDA 승인 기대감 남아있고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생물보안법 통과로 중국에 만약에 통제가 된다면 우리 기업의 수혜받을 종목 중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드립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개장하기 전 어제의 장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시간 외 외 시간이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 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먼저 급등 종목부터 살펴볼게요. 탑5 종목과 오늘 장에서 추가적으로 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뭐 급등했던 종목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어제장 이제 시에 급등했던 종목들이 대다수의 어떤 이슈가 뭐 강하게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물량소화라고 하죠.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주고 물량이 소화된 위치에서 추가적인 이제 뭐 기술적인 반등이라든지 급등세가 기대되는 그런 이 종목들군. 그러니까 차트상의 흐름이 이제 뭐 충분히 오늘장에 급등이 나오겠다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시간에 움직여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단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PC 디렉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PC 디렉트. 자, PC 디렉트 같은 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시간에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현재 뭐 저항과 지지 구간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뭐 한 3,750원대에서 약 4,250원. 이 구간이 강한 저항이었고 강한 저항, 그러니까 이 매물대가 이렇게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거래를 터트려주면서 윗골이를 달아주다 보니까 어제장에 이런 이 윗골이 양봉이 매물을 소화해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시간에 수급 붙이면서 치고 가려는 모습. 그러니까 물량 소화 이후에 한번 추가적인 상방 기대되는 모습이다라고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이제 저항 구간대를 뚫어주고 이제 이 구간 또 저항 구간대 전체적인 이런 구간대가 그냥 다 물량 과거의 이 물량이 저항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항 구간에서 역시나 이 거래를 강하게 터뜨려주고 물량이 소화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나 물량 소화 이후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기대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보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이 비슷한 흐름으로서 위즈코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위즈코프도 뭐 1봉, 주봉, 월봉 보면 뭐 지금 뭐 굉장히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역시나 차트적인 부분이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보면은 거래 터트리고 죽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죽은 다음에 또 이제 이 거래를 터트리면서 급등할 만한 그런 이 흐름이 됐다. 뭐 늘 비슷했거든요. 터트리면서 죽고 터트려서 죽는 이 흐름, 이 차이 기간을 이렇게 봤을 때는 거의 한 달 주기로. 한 달 좀 이제 행보하고 이 거래가 터뜨리고 있고 다시 또 한 달 정도 행보하고 그럼 이제 또 슬슬 또 위로 올려칠 그런 흐름이 반복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외쪽으로는 이제 또 비올 네 번째로 비올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사실 뭐 비올 같은 경우도 뭐 차트상 물량 소화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자, 그럼에도 일단은 이 고점대 돌파하면서 지속적인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악성 매물을 소화해준다라고 보는 흐름도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이런 악성 매물 소화와 함께 지금 제일 뭐 이 시간에 수급이 붙는 이유는 신고가 기대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전에도 며칠 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때 가장 큰 차이는 윗꼬리를 달고 음봉으로서 마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점에 대한 리스크로서 이 당시에는 시간에 하락을 한 거고요. 자, 이 당시에는 이제 어제는 뭐 한다. 음봉이 아니라 똑같은 윗꼬리로 저항을 봤으면 양봉으로 마무리를 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치고 가는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보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유보텍 같은 경우는 이제 감사 보고서 제출에 따른 이 상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만약에 내가 제일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유보텍이라는 종목을 좀 이해하고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유보텍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슈가 감사 보고서 제출에 따른 이제 상방 모멘텀이라고 했죠. 근데 너무 당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이 감사 보고서 제출 사실 지연이었어요. 제출 지연하겠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그럼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다라고 하면은 못해도 원래 자리인 700원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자, 우리 사람도 이제 뭐 다이어트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안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근데 이제 딱 먹기 시작하면은 뭐 한다? 살이 다시 찌거든요. 심지어는 뭐 할 수도 있어요. 이 요요 현상이라고 해서 더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보텍 같은 경우도 감사 보고서라는 이 제출 안 하다 보니까 빠졌어요.
제출했기 때문에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정상인 거고요. 그 원래 자리에다가 플러스 뭐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방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리 다이어트를 비하면 요요 현상 같은 거 이제 악재가 해소가 됐으니까 이 사실상에 뭐가 되냐고 하면요. 이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때부터 실적이 안 좋아서 상장폐지 시즌 넘어오면서 1월부터 내리 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그럼 이제 감사보고서 제출 이 지연까지가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적어도 한 850원에서 9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만약에 더 가준다라고 하면 정말로 이제 이 과거 이 한 1000원대 고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아마 사실 유보텍을 살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점상으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크지 않을까 좀 생각해 보면서 어쨌든 유보텍 관심 가져보시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급등 종목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 추가적으로 보자라는 종목으로 뉴보텍 말씀해 주셨는데요. 감사 보고서 제출에 따른 모멘텀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또 다이어트와 재미있게 비교를 해주셨는데요. 주가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가지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급락했던 종목들도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탑5 종목과 오늘장에서 유의 깊게 봐야 될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급락했던 종목들도 사실 뭐 엄청난 큰 공시가 나온 종목은 몇 개가 없습니다. 다 그냥 뭐 뉴스, 뭐 쓸데없는 자잘자잘한 뉴스가 나오면서 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AD칩스. 자, AD칩스 같은 경우도 사실상에 뭐 이 종목이 환기 종목 지정되고 무너지는 경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냥 하락률 상위에 이 종목이 뉴스가 나와버렸으니까, 하락률 상위에 나와버리니까, 전에도 말했지만, 이 종목이 하락률 상위구나, 피해야겠구나, 이런 투심, 악화, 이런 매도 물량이 나와줘서 시간에 또 무너지는 모습이 나와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루션 첨단 소재. 솔루션 첨단 소재 같은 경우 단기 과열 지정 예고입니다.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제 단기 과열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30분 단위로 이제 매매가 진행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 단타꾼들은 이 30분마다 매매하라고 하면 답답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리스크로서 하락 나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샌드랩이라는 종목이 샌드랩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이 종목이 이제 투자 주의가 걸렸어요, 주의. 그래서 이제 앞에 얘기했다시피 솔루스 첨단 소재는 단기과열 지정 예고라고 하면은 이제 샌드랩 같은 경우는 투자 주의인데 그 투자 주의에 걸린 이유가 뭐다? 스팸 과다 관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종목 급등합니다. 사셔야 됩니다 하면서 문자가 막 많이 오니까 이 문자를 가지고서 그만 보내라고 민원을 놓는 거예요. 그 민원에 뭐다? 샌드랩이라는 종목이 이런 스팸 문자로 굉장히 현재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하락하는 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한미사이언스라는 또 종목이 있어요. 자,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게 참 이번에 뭐 소액주주가 드디어 이겼다, 뭐 소액주주의 힘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기존의 OCI와의 통합을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이런 안건이 결국에 소액주주들을 이기지 못하고 안건이 이제 불발되면서 OCI와의 이 통합이 불발이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뭐 사실 OCI와 통합이 되었다고 하면 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이런 걸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불발이 되면서 시간에 이제 하락하는 모습 좀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동시에 이제 한미사이언스와 같이 빠지는 게 이제 마지막 이제 DXVX라는 종목이 있어요. DXVX. 그러니까 DXVX가 빠지는 이유는 그냥 OCI와 통합이 불발됐는데 이 한미그룹의 이제 임종일 사장이 있습니다. 한미 사이언스 때문이다 사실이라고 보면 좋은데 이 임종일 사장이 따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유명한 게 뭐냐고 하면 DXVX라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OCI와의 통합으로서 한미 사이언스만큼 피해를 봐야 될 이유는 없지만 그냥 우리는 뭐 사장이 따로 경영하니까 그 반사이익이 뭐 기대감이 조금 있었을 건데 그게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락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사실 오늘 제일 조심하면 좋은 게 그래서 저는 샌드랩. 사실 뭐 차트만 봤을 때는 샌드랩을 조심하라고 아니라 이거는 오늘 사도 되지 않나라고 좀 표현하고 싶긴 하지만 역시나 스팸 과다 관여라는 건 예제되겠지만 이런 스팸 관련된 문자를 막 보내면서 급등하는 걸 막 보여줘요. 그러면 갑자기 개인들이 막 달라붙거든요. 자, 그러다가 과거에 이 어떤 기업, 이런 기업이 있었습니다. 막 스팸 과다 관여가 왔지만 개인들이 막 진짜 그 어떤 특정 게시판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 종목 지금 오늘 10배 간다고 문자 딱 사야 된다고 하면 진짜 막 한 두세 배 올라가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막 계속 달라붙다가 뭐 하느냐. 갑자기 그 순간 거래 정지가 됐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팸 관여가 과다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은 사실 리스크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샌들에 조심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별적인 모멘텀으로 급락 탑5의 종목들 좀 이름을 올렸고요. 오늘 장에서 유의 깊게 샌즈랩 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 주의 종목으로 또 지정이 된 만큼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금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센티멘탈 펀드멘탈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전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죠. 펀드멘탈로 해성 DS,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SK하이닉스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도 8만전자의 시대 올 거냐 말 거냐 했는데 어제 마침내 8만전자를 뚫고 올라섰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력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까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1350원대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을 살 수가 없는 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이렇게 산다 그러면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한 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 주가들 최근에 계속 올라간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 어제 약간 추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드디어 8만 전자 시대에 도래를 했다. 최근에 고개를 드는 모습이 이 차트에서도 아주 확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HBM 관련주, AI 칩이죠. 이쪽 관련주의 질주가 가장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HBM3E 8단 이거를 갖다가 지금 이제 공급을 시작을 하고 이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단을 이제 하반기부터 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뒤져 있었는데 이제는 조금 기술력이 확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나오면서 지금 삼성전자까지도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HBM 관련주가 질주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연일 불을 꿈꿔 있죠. 저는 뭐 이런 정도의 가격에서는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데 삼성전자는 이 차트에서도 보이듯이 HBM 관련주 중에서 가장 뒤쳐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고 지금 HBM 쪽에서 그동안에 질타를 많이 받아왔습니다마는 이제는 12단까지 엔비디아나 미국의 또 다른 업체들한테 들어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지금 뭉쳐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쭉 뻗어나갔죠. 삼성전자는 이렇게 상당히 여리하게 간격을 격차를 계속 벌어지는 걸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말이죠. 앞으로는 이 격차가 조금은 좁혀질 수도 있는 국면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밸류에이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SK하이닉스는 PBR 기준으로 해가지고 1.9배, 2.0배 여기까지 가 있고요. 삼성전자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1.4배. 물론 삼성전자는 이 반도체 부분 이외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휴대폰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가전도 있고 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IT 사업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밸류에이션 갭은 일단은 현실적으로 조금 벌어져 있는 것은 맞다. 삼성전자 대비해서 SK하이닉스가 상당한 질주를 보였다. 마이크론은 어제 SK하이닉스보다도 더 위에 PBR이 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증권입니다. 메모리 쪽이 기본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예요. 1분기 영업이익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분기에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컨센서스가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OP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5조 정도, 4조 9천에서 5조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컨센서스인데 지금 나오는 수치들을 제가 쭉 보니까 5조 5천, 5조 7천 여기까지도 보는 그 증권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올라온 것도 이런 게 최근에 DRAM 쪽에서 NAND 쪽에서 생각이 ASP 그러니까 가중
평균 가격들이 조금 올라오는 게 생각보다 좀 호조를 보였다 이런 게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영업이익 예상치에 지금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하면서 DRAM, NAND 전부 다 ASP를 좀 생각보다 좀 잘 내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힌트를 받아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생각보다 좀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구나. 이거를 지금 이익의 추정치에 넣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24년 영업이익 추정치도 40조 원으로 상당히 강하게 봤어요. 하나증권은 상당히 40조 원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HBM에 대한 우려는 지금 많이 반영돼 있어서 지금 저평가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 하나증권 되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여기는 실적 기대 구간에 진입했다. 이래서 1분기에 반도체도 그렇고 파운드리 실적이 바닥을 확인할 거다. 특히 파운드리 말이죠. 뭐 3나노, 4나노도 있습니다만 레거시도 있죠. 이쪽에서 가동률이 좀 좋아져야지 여기가 적자를 좀 탈피하는 건데 아직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반기 가면서 파운드리 쪽도 흑자로 약간 돌 수 있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낸드 쪽은 아직 뭐 물량 쪽으로는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ASP 가격이 좀 잘 좋아지고 있고 DRAM도 아직 뭐 안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은 ASP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좋아지고 있고 HBM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런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DDR5 이쪽 선당 공정으로 가면서 1A, 1B 이런 비중이 금년 하반기로 가면서 50%대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마진들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파운드리 전반적으로 금년 가면서 실적 기대 구간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빨간 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12단의 HBM3E를 하반기부터 출시를 할 수가 있다. 10월, 11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정도 나가기 시작하면 밸류가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 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자,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년 대비해서 8.2%포인트 이렇게 좋아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여기 미세하게나마 지금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최근에 주가가 며칠 상관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를 하고 있는데 벌써 사흘째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공매 잔고를 0.1%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뭐 환매 들어오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는 거는 진성으로 사 들어오는 게 맞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는 어제 보여드린 SK하이닉스하고 좀 다르죠. 하이닉스는 여기 상단을 뚫고 올라와 있었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좀 중앙 정도에 와 있다는 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PER, PBR로 보셔도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 이런 게 지금 눈에 띄죠. 삼성전자 뭐 가운데 있고 지금 이 PBR로 많이 보는데 PBR로도 좀 상당히 낮죠. 1.4배. 한미반도체 이런 데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낮은 상황입니다. 자, 목표가 상승 분위기 어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가 계속 이렇게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목표가 대비 괴리를 보겠습니다. 하이닉스는 10% 정도 보이는데 삼성전자는 18%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혜성D였습니다. 자, 주가를 보시죠.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 아주 형편없이 내려와 있습니다. 1년 전 대비해서 거의 주가가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제 PCB, 뭐 IT사 이런 걸 평균을 해보니까 전 12개월 대비해서는 40% 정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혜성DS가 기본적으로 뭐 서브스트레이트, 패키징 이런 쪽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리드 프레임 이런 쪽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장 쪽이 좀 좋아지고 DDR5로 빨리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좀 천천히 가고 있다. 오히려 DDR4 이런 쪽은 잘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빨리 가야 될 쪽에서 조금 늦어지는 게 주가에 그대로 지금 묻어나고 있다. 하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와 있다. 이런 관점에서 펀더멘탈 제 레이더에 걸려 나왔습니다. 자, 전장형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이베스트 증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메모리 쪽은 뭐 올라가고 좋아지는 거 아까도 삼성전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DDR5의 침투율이 좋아질 거다. 아까 제가 삼성전자 말씀드릴 때 DDR4, DDR5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다. 1A, 1B의 비중이 이제 50%까지 올라온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다 DDR5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DDR5 침투율이 좀 증가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오랫동안 조금 기다렸지만 조금 더 기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전장향 쪽에서 일단 좋아져야 됩니다. IT 쪽 리드 프레임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 좋아지고 있는데 전장향 쪽은 조금 미진하다. 이쪽이 좋아진다고 하면 주가는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이투자증권입니다. 주가 조정으로 밸류 매력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리드 프레임도 그렇고 서브스트레이트도 그렇고 하반기에 좀 좋아질 거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많죠. 그러니까 밸류 주식으로 지금 쳐져 있습니다. 자, 주가도 쭉 내려와서요. 최근에 뭐 외국인 기관 관심이 없었는데 어제 처음으로 쌍끌이 매수가 출현했습니다. 역사적 밸류 변동 펀더멘털로 주식으로 가져오는 주식들은 대개 이렇게 하단에 걸려있는 주식이 많죠. 이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 밸류 밴드 하단에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PER, PBR로 봤을 때는 뭐 여지 없습니다. 해성 DS 8.3배 PER이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진동 상태 목표가입니다. 목표가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일단 하단은 지금 보장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목표가 대비 32% 정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삼성전자, 펀더멘털로 해성 DS 두 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는 작년 4분기 GDP 확정치가 좋게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고요. 특히 다우와 S&P 500 지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일면에서는 제약 바이오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접근 가능한 시기인지 짚어봤고요. 오늘 센티멘탈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펀더멘탈 종목으로는 해성 DS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